구속인도 사람이다 올바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 직업으로서도 좀 의아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너무 싫고.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진짜 무당하면 좋은 사람, 가짜 무당은 살려고 온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구술하거나 너무너무 못 사는 분들한테 어디서 돈 구해서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돈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사기를 친다?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라고 하면 딱 분별하게 선은 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무당이라고 하면 그거는 절차가 있듯이 저희가 하늘의 뜻으로 인해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저희가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무속에서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손님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리고 그 뭐 슬픔, 애환, 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주는 게 저희들 일인 것 같아요.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무당은. 가짜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속히 말하는 사기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을 빙자해서 무엇을 해라? 그걸 국한해서 뭐 굿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협박, 가족, 자식 이런 부분적으로는 저는 그건 제일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진짜 무당, 이렇게 어떤 국가고시 같은 그런 것처럼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나라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표적 같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진짜 이렇게 운영하면, 네, 되는 거고, 네, 이런 자격증이 없다 하면, 네, 그죠? 네. 앞에 뭐 많이 걸리잖아요, 대표님. 입구에. 네, 저는 무속인이 돼서 신내림을 받으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내림을 받고 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 무속인들은 굿도 해야 되고, 장구도 배워야 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법수도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또 기도를 다니면서, 저희가 또 많은 산과 물과 다니면서 다니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속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이 만선생님들과 무속인들이 그냥 밥만 먹고 새끼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